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예수 소망되심을 선포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깊은 이름새 영생 얻을 바랐으니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가슴에 손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 믿음으로 선포하며 존귀한 주보혈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공포심은 사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소위 말하는 좌표를 만들었고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어느 시간에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들은 이 시간을 잘 쪼개놨어요. 초를 만들고 분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럼 시간은 늘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 시간이 돌아가고 또 한 시간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은 이렇게 평안함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새해가 있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우리 늘 새로 결심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매해 새해가 새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은 영원히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인간은 위안을 얻을 뿐입니다. 좀 제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철학자는 시간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 뿐이에요. 현재를 말하는 순간 현재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미래는 우리들에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불안해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던 소위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죠.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 난파된 존재,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의 본질을 불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왜 불안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자기의 행했던 모든 일들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불안함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회개와 뉘우침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섞여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참 아무 죄가 없을 것 같지만 그 아이들도 아이들이 가지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그가 고백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었던 죄까지 다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성이 깊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뉘우침은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제 삶의 뉘우침,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죄가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의 깊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회개를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성이 깊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맑아진다는 겁니다. 맑아진 영성에서 우리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성의 깊이는 회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 영성이, 제 영이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유명한 다윗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굉장히 커다란 죄를 기억하지만 보편적인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지었던 죄는 사실 그가 갖지 않아도 되는 죄책감에 대한 문제인지도 몰라요. 왜? 그는 왕이었어요.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한 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을 때에 왕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성은 여러분들의 회개의 깊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흉내를 내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흉내를 내고 봉사의 흉내를 내고 용서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 이지은 집사가 불렀던 이 찬양,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가? 사실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읽었던 게 최용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양인데, 여러분들 잘 아는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을 만든 분이에요. 정말 주옥 같은 찬양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의 입술은 찬양을 하며 그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만든 찬양이 조그맣게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흉내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진실하게 서지 못하고 흉내를 내고 있어요. 저는 이 다윗의 회개가, 그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흘렸던 회개가, 그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진실함에 있다고 생각해요. 신학교를 막 졸업한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대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예요. 새내기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목회자라면 다 그런 고민을 하죠. 설교 시간에 조는 교인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전도사든 목사든 똑같아요. 이 새내기 전도사도 설교를 할 때마다 교인들이 잘 듣지 못하고 조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고민이 있다고. 설교할 때 교인들이 이렇게 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선배 목사님이, 설교는 서론부의 사람을 탁 잡지 못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걸 한번 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오라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그 선배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에 갔대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에게 처음 도입부에, 여러분 저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보더래요. 사실 그 여인과 오랫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실 그 여인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교인들이 막 웃더래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전도사가 저거야. 그리고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수요일 주일날 새벽에, 아니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따라했대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동거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동거했습니다. 교인들이 쫙 쳐다보니까 이 전도사가 그런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거를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전도사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 동거하는 여인이 얼마나 많았길래 기억도 못하는가 뭐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설교가 엉망이 되었다. 제가 먼저 그런 글을 보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처럼 불행한 목회는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누군가 하는 것을 보면서 흉내낸다.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우리들이 입술로 회개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회개가 우리를 얼마나 더 큰 죄책감으로 몰아가겠어요? 신앙은 흉내가 아니고 회개는 흉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다윗의 기도, 그는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침상에 앉아 기도하며 그의 눈물이 그의 침상을 적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똑같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용서예요. 우리가 회개의 경험을 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용서의 경험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많은 교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도 올라왔던 기도 제목 중에 정말 힘들어하는 교인이 여기 있을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온다 그랬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의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힘들었던 건 남이 나에게 실수한 것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의 형들이 고의로 동생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형들이 짜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팔아버린 그 일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걸어갈 때마다 그 일이 새록새록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럼 이게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악행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은 악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형들의 악한 일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에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보여야 되는 것은 누군가의 악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고백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악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들에게 용서가 돼요. 우리들 이런 표현하잖아요. 독이 오른다. 저 사람 독이 올랐어. 어느 때 우리들이 그런 느낌이 가죠?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는 바짝 독이 올라와 있어요. 독 오른 사람, 누군가에게 독을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은 누군가에게 독을 쏘고 있어요. 그 독은 또 누군가를 죽여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쥐약을 자기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들 속에 독이 바짝 올라와 있는데 상대방을 바라보며 독은 내 속에 있는데 상대방이 죽기를 바란다. 여러분, 용서가 늘 듣던 얘기죠?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모세가 중보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놓고 저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근데 여러분, 자기가 죄를 졌는데 독이 올랐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것 때문에 원망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구리뱀을 보면 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독이 오른 사람들이요,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독 오른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 오른 뱀에 물려 독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회개가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용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 시작할 때 내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도록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한 마음들이 열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은 정말 좋은 신하들이 많았던 것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군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세종시대의 신하 중에 하나가 이름이 고약해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놈 참 고약해, 그 말이 여기서 나왔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시는 거예요. 고약해, 이 고약해라는 신하가 얼마나 고약한지 그 책에 보면, 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종대왕에게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리기도 하고요, 왕이 얘기하는데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성질이 아주 고약했대요. 근데 세종대왕이 이 고약해를 대사헌까지 시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종대왕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사실은 세종대왕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 인간 참 고약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고약했던 신하를 대사헌까지 시켜서 그는 동역자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요,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주변에는 왜 저렇게 좋은 사람이 많은가가 아니라 우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기뻤던 게 뭐냐면, 우리 만나교회에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문자 보냈어요. 내가 장로님들 보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들과 어제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 자랑은 아닌데 제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은 저 때문인 거예요. 자랑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게 저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그 사람으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런 회개와 그런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에 그 최용덕 간사가 그렇게 주옥 같은 찬양을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은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힘들었는가. 사실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려고 했는데 우리 찬양을 한번 다시 좀 불러주세요. 다시 불러주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시간이 벌써 많지 않으니까 찬양을 들어도 좋고요, 그분의 고백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용서하는 시간이 돼도 좋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그냥 찬양 안 듣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안수를 받을 분들은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찬양 하든 말든 여러분들은 그냥 통성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방해받지 말고 그냥 해요.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용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우리 찬양을 들으며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강단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돌아갑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주님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막힌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그가 먼저 섬겨질 원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주도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피곤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왔지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주님이 귀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 욕망에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를 하나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성할 수 없으나 주님 열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주님과 함께 그 유혹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더 잠잠하게 주를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찬양과 경배를 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영광과 찬양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지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나오리라.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주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비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막막한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선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가 감사